한낮 최고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더위를 피해 시원한 곳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도심 속 피서지도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. 이윤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. 전농동에 위치한 배봉산 열린광장. 평소 주민들의 쉼터였던 이곳이 물놀이장으로 변신했습니다. 입구부터 시원한 분수 터널이 사람들을 반기고 스릴을 만끽할 수 있는 놀이시설도 눈에 띕니다. 안쪽으로 걸음을 옮기면 나오는 대형 풀장. 평일 오전이지만 아이들로 북새통을 이룹니다. 거침없이 즐기는 슬라이딩. 물에서 즐기는 미끄럼틀은 가장 인기입니다. 애기들 탈 수 있는 미끄럼틀이랑 여기 물놀이 풀장에서 지금 물놀이 재밌게 하고 있어요. 물놀이장은 배봉산 열린광장과 이문체육센터 두 곳. 기존 중랑천 야외 수영장을 대신해 마련된 장소입니다. 이곳은 물놀이 공간뿐만 아니라 탈의실과 매점 등 다양한 부대 시설들을 갖추고 있습니다. 도심 속 물놀이장은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모두에게 시원한 쉼터가 되고 있습니다. 문을 연 지 1시간도 채 안 됐지만 이곳을 찾은 이들은 100여 명. 유치원과 어린이집 아이들도 단체 나들이에 나섰습니다. 아이들이 무더위를 잊고 신나게 물놀이하는 사이 가족들은 준비된 그늘막에서 휴식을 즐깁니다. 오늘 엄마랑 너무 재밌어서 또 오고 싶어요.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요원도 배치됐습니다. 매주 월요일은 시설 정비와 위생 점검을 위해 운영하지 않고 악천 후 시 안전을 위해 휴장할 수 있습니다. 가까운 곳에서 즐길 수 있는 우리 동네 안전한 피서지. 어린이 물놀이장은 오는 8월 16일까지 주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. CNB 뉴스 이윤아입니다.